네, 박재훈 선수를 또 시합장에서 만나서 제가 끌고, 예. 시합이 이제 5주, 35일 네. 정확하게 남았는데 또 정확하게 35일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 35일에 맞춰서 오늘 체크를 한번 하고 오늘 또 강민이 형이 2년 만에 복귀를 하는 자리여서 이렇게 무대를 좀 직관하러 이렇게 시합장에 오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온라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최고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눈에 띄었던 점은 제가 실제로도 여러분들한테 직접 봤다고 말했지만 이 후면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이번 시즌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셨는지. 예,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작년에 저징 피드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운동 방법이라든지 운동을 할 때 그런 신경 쓰는 부분들을 전부 좀 신경 써서 많이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백을 좀 바꿨던 데 글쎄요, 무대에서 결국에 바꿔지는 거는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백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도 아직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보완이 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아직 성급한 것 같습니다. 박재훈 선수가 또 이번에 시즌에 이제 업데이트를 보면은 근육량이 상당히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제한 체중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신지? 작년과 이제 비슷한 페이스로 가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계 체중에서 약간 부족한 근육량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1, 2kg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매스를 붙여서 이렇게 뛰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세컨드 콜아웃에서 중심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포징 홀딩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미숙하다 그런 피드백이 있을 정도로 좀 포징 홀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신경을 쓰실 건지.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는 세컨드 콜아웃 불려서 중앙 자리, 7등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 심사가 진행되면서 10등 자리까지 이렇게 밀리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부분에서 물론 몸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마찬가지로 포징이 좀 홀딩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더 개선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재훈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